엄마 말을 잘 들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? 어랍쇼 딴짓중입니다. 그건 나도 마찬가지. Tell me what I got to do.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. 무슨 소리에 화들짝 놀랐는지 바로 공부하는 척 자세를 취하는데요. 이게 무슨 소리죠? 아니, 연정 씨 아닙니까? 연정아, 밥 먹었어? 아니, 배고팠죠. 이건 아까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? 그나저나, 그동안 두 사람 관계에 진전이 있었나 본데요. 잠시 후. 오빠! 오빠 내 말 들려? 오빠! 도시락을 잘못 먹은 것인지 신우 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진우 씨 의식이 돌아온 겁니까? 나 뽀뽀 처음인데 엄마가 알면 죽을 텐데. 뽀뽀라고요? 오빠, 이게 무슨 뽀뽀야? 인공호흡 연습하는 거잖아. 아니, 그래도 그 입술이 이렇게 닿는 거잖아. 아, 안 해, 안 해. 1년 넘게 사귀면서 뽀뽀 하나 커플은 우리 뿐일 거야. 그럼 나 심호흡 한번. 아이고, 진우 씨. 그럼 이게 혹시 첫 뽀뽀? 아주 천연기념물이 따로 없네요. 근데 그때. 싸! 어? 이게 무슨 짓거리야? 어? 아니, 엄마, 이 시간에 웬일이야? 편의점 어쩌고? 야, 이놈아! 너 우리 진우 어디 입고 신 거야? 어? 사장님, 전 그게 아니라. 여자는 엄마가 골라준다고.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어 안 그랬어? 그렇지. 근데 그걸 못 참고 겨우 이러네. 어,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. 나 빨리 튀어. 야야야 박진우 너 거기 앉아. 박진우. 속된 말로 마마보이의 연애는 쉽지가 않네요. 그렇게 쫓기듯 도망 나온 연정씨 뭔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데 이 남자는 그죠? 연정실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요. 연애 안 되면 좋겠네. 너네 티켓니?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나 구해와. 어? 돈 구하기 전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내가. 어디다 숨겼어? 남자 하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릴 거면 그냥 놔줘. 그냥? 미쳤냐? 정신 차려, 이 여자야! 너나 내 인생에서 꺼져! 접근 금지 신청 당하기 전에. 꺼지고 싶어도 꺼질 수 없는 사이잖아, 우리 사이. 대체 둘은 무슨 사이길래? 연정신 돈을 구해와라. 이 남자는 또 뭘 달라 요구하는 걸까요?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